왜냐하면 눈을 볼 때, 지금 이 그림 사이 볼 때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띄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띄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그쵸. 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관상학적으로 좋게 예, 네. 보고요. 보통 이제 우리 동양인들 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쌍꺼풀 라인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포이드라고 뭐 저희가 이야기해서 예전에는 그 방법을 주로 많이 썼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눈이 조금 이쪽이 덮여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아웃포이드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서양인들 눈에 좀 가깝고 하니까 거의 아닌 듯 바깥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바깥은 거의 안 보이면서 여기 답답한 면을 해결하면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아웃폴드, 인아웃라인을 요즘은 제일 좋아하고 좋던 게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상이 훨씬 제일 시원하죠. 시원한 눈매를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쌍꺼풀을 만들면서 앞트임을 살짝 해서 쌍꺼풀하고 앞트임을 잘 조절을 해주면 그런 라인들을 만들 수 있죠. 요즘은 그렇게 라인을 만들고 있고 그게 가장 적합한 라인인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안쪽으로.